자기야, 너 중심에 나한테 친근, 발도 달라고 별도 달라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 안 달라? 자기야, 그러면 제가 별 다 줄게. 줘서. 때는 2018년 어느 세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업가가 한 명 있었으니 그 사업가는 배는 물론이며 시장 또한 통치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 그 사업가 이름은 바로 잉여 회사의 잉여맨이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업가 잉여맨이 다른 집으로 이사 갔을 때의 이야기다. 하... 이거 도착했구만. 오랜만에 전용 리무진을 타고 집에 오니까 별일인걸. 여보, 오늘 저 운전 기사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 여보, 운전 기사 바꿨는데 괜찮았냐고? 장난해? 김 기사 운전 좀 똑바로 해. 여보, 그냥 잘라버릴까? 아이, 그것도 뭐 나쁘지 않지. 아, 어쨌든 오늘은 전용 비행기 말고 오랜만에 차를 타니까 기분이 좀 이상한데. 야야, 이제 새 집으로 갈 거야. 야, 내 화장실만한 집이잖아. 마음에 들지 않아. 어쨌든 오늘 빨리 가자고. 아, 진짜 아빠, 집만 해도 도대체 몇 번째야? 집사, 잘 있었나? 오실 수 있겠지. 그래. 내가 전에 준비해놨던 건 다 준비해놨겠지. 우리 가족들이 만난 그런 거 말이야. 응? 말씀하신 대로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준비했겠지. 그것 또한 다 준비해놨습니다. 네, 요루루가 좋아하는 그 쫀득이 준비했어 안 했어? 준비해놨습니다. 오케이. 좋아서 이제 출발하자고. 바로 출발하시겠습니다. 여보, 여기가 우리가 이제 새롭게 살 몇 번째 집이었더라? 아, 기억이 안 나네. 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말이야. 이게 다섯 번째 집이에요. 아, 근데 이 집은 좀 작네. 왜 이렇게 아담해? 인형의 집이야? 그런가? 아,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말해. 알겠지? 여기가 바로 집구입니다. 사장님 오셨습니까? 아니, 뭐야? 자네는 오늘 일하는 날도 아닌데 부회장 씨가 여기 왜 오셨지? 아, 오늘 이사한 날이라고 하셔서 제가 안내나 뭐 그런 걸 좀 선물 좀 드릴까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주 경사스러운 날 아닙니까, 사장님? 자네 지금 잘리고 싶어? 오늘 가정 모임이 있냐고 했는데 이거 방해하러 온 거야, 이거? 방해라뇨. 무슨 그런 말씀을. 저는 선물도 드리고 뭐 도와드리려고 왔죠. 오늘은 돌아가게나. 저 모임이 있거든. 아, 저 정말입니까, 사장님? 아, 14 이거 끌어내. 알겠습니다. 빨리 가주시기. 나 부사장이다. 빨리 가주세요. 아이, 부사장을 바꿀까봐 그래요. 좀 약간 멍청한 것 같아요, 여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이해도 한번 해야지. 아빠, 내가 부회장 할래. 안 돼, 너는 너무 멍청해. 근데 아빠, 이 사람 옆에 이거 스카우터야? 아니야, 안경이야. 집사 양반, 무슨 일이십니까? 내가 준비해놓은 건 다 준비해놨겠지? 아, 그렇습니다. 일단은 집 소개를 하기 전에 일단은 주인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신 레이스장부터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겠습니까? 집사, 근데 말이 마음에 안 들어. 좀 더 빨리 해. 알겠어? 난 기다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녀석이니까 말이야.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우리 애들이 좀 마음에 들지 모르겠어, 여보. 마음에 들어야 할 텐데. 정원이 내 놀이터만 하네. 자, 주인님, 여기가 주인님께서 특별 부탁하신 레이스장입니다. 내가 말했던 건 좀 다르긴 한데 쓸만은 하네. 조금 아담한 사이즈로 좀 준비해놨습니다. 그래. 나중에 우리 집 강아지들도 이거 타고 놀 수 있게끔 다 세팅해놨구나. 그래. 리아, 좀 마음에 드니? 친구들이랑 나중에 놀 수 있겠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 왜? 이차 너무 쌈티마. 그런가? 그냥 이거 다 갖다 버려. 알겠습니다. 우리 애들이 마음에 안 들어 하잖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처리하도록 하고 일단은 바로 집 소개부터 하시겠습니까? 그래. 아, 애들아 이제 집에 집에는 말해 애들이 좋아하는 거 니네가 좋아하는 거 다 준비해놨으니까 빨리 다 가보자 이거. 어? 아빠가 아빠 근데 이거 퀘스트 하는 거 같아. 아니야 들어가자. 바로 출발하시겠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아 이 집사 어? 다음 거는 우리가 좀 마음에 들게끔 준비해놨겠지? 어? 안 그러면 넌 해고야. 어? 아주 깔끔하고 좋은 모습으로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일단은 집안을 일단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보여드릴 것은 일단 야외 간단한 수영장을 만들어봤습니다. 오, 오. 나쁘지 않네. 바닥이 금으로 되어있어. 아유 고급진 거잖아. 어? 보일러를 틀어놨기 때문에 온수까지도 되기 때문에 아무런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거 지금 아래에 있는 거 어? 내가 좋아하는 납으로 만든 거겠지? 인수건 집사? 확실히 납과 대리석으로 만드는. 그래 그래 그래. 어 난 금이나 버는 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 어. 아 여보 여기 좀 마음에 드네. 들어 들어. 금이 아니었어? 알았어. 너 어 리아도 마음에 드니? 물도 그냥 물이 아니야. 그럼 뭔데? 녹차야. 녹차 아니야. 수돗물. 수돗물 따라해봐. 시냇물. 그래 수돗물이야. 내 한 이태리에서 갖고 온 수돗물이라고. 알겠어? 자 시냇물. 집사 왜 계속 다음 단계로 가보지. 좋습니다. 그럼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가시죠. 여보세요. 여기를... 돈이 많으니까 좋구만 이거. 어. 좋습니다. 이 거실 안에는 또 보디가들이 이렇게 아주 삼엄하게 아주 도둑들이 한 도둑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꼼꼼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 집사 이 보디가들 싸움 잘하겠지 당연히? 아 당연히 17-1로 졌지만 아주 잘하는 친구입니다. 17-1로 졌어? 질만하구만. 이 친구가 17이었나? 그렇습니다. 아, 알겠어. 다음 단계로 가보자고. 어 맞다! 내가 아끼는 그 어? 슈베르트 바둑이는 어디 갔지? 아 슈베르트 바둑이라면 바로 이 거실을 지나서 여기 방에 VVIP 방에다 모셔놨어. 그래야지 그래야지. 바로 들어가시. 아 얘들아 얘들아 우리 집 바둑이가 지금 어 빨리 보러 가자. 어 이사 가느라. 바둑이 집? 이사 가느라 오랫동안 못 봤잖아. 어. 잘 지내고 있어 쓸려나? 자 여기가 바로 VVIP 방인 슈그레트 바둑이가 지금 있는 방입니다. 그렇구만. 여기는 바둑이 간식 담당도 있구만. 어 최상의 개껌을 관리하고 있구만. 어 그래 그래 그래. 잘 관리되고.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리고 바둑이님 공간에 안은... 들어가시려면 신분증을 보여주셔서 아 나는 이제 회장이라네. 그래 그래 그래. 여기 안에 들어가시면은 바둑이 전용 주방이 있습니다. 내가 어 하나하나 다 성심성 있고 보는 셰프들이야 셰프들. 어? 우와. 자 이 친구들 맛, 온도, 물의 양 모든 걸 생각하면 조리하고 있고 3분의 1의 경쟁을 뚫고 취업한 보람이 있어. 월급은 무조건 700만 원을 주고 있다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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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구만. 어 이 친구는 국기 담당인데 기름기를 모두 제거하고 바둑이님께 선호하시는 온도로 모든 음식을 조리하고 있어. 설거지 담당이야. 설거지 담당이지만 이곳에 취업할 수 있어 엄청 기뻐요. 바둑이님께 사용하는 모든 식기들을 먼지 한 톨씩 깨끗이 소독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그래 그래. 모든 식기들은 전국의 산지 직송으로 배송받아 바둑이님께 식사하기에 최상의 바둑을 만들어 늘 노력하고 최고의 음식을 드릴테라면 자 그래 그래 그래. 전국에 배송되어 산지 직송 식재료들 충돌하게 관리하고 있구만. 어 바둑이들을 아주 잘 관리하고 있구만. 어? 그 강아지는 그냥 강아지가 아니야. 순수 혈통으로 만들어진 최상의 어 고급진 강아지라고. 어? 잘 관리하고 있겠지? 순종 강아지이기 때문에 특별 감시로 철저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시면은 전용 슈베르트 바둑이가 있습니다. 지저봐. 저번에 그 강역 욱식인가? 강역 욱식? 아 그렇습니다. 강역 울씨입니다. 강역 울씨.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슈베르트 똥개를 길들이기 위해 온 강태택입니다. 똥개? 아 뭐 똥개라고 했나 방금? 저게는 순수혈통 강아지야. 어? 네가 함부로 그게 똥개라고 부를 사람이 아니라고. 이 친구는 말이야. 어? 50년 장인이 만든 밤새 만든 인테리어 수제 자료 아니면 사료 아니면 안 먹는 거 몰라? 어?
맞아 어... 맞아. 아니던데요? 제가 아까 신선한 제 똥을 먹여봤더니 아주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발효식품으로 이렇게 제가 가끔 먹이고 있거든요. 자, 핥아봐. 똥을 먹여? 아, 어, 그렇지. 제일 잘 먹는구만. 이 녀석 지금 바둑이한테 뭘 먹이는 거야? 자네 해고야, 어? 집사! 아니, 이 녀석 빨리 먹여, 어? 무슨 소리야, 사람들아. 이거 시골 똥개야, 이거. 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어, 이거 똥개야! 아니, 말이 돼 이게? 어? 우리 강아지가 믹스견이라는데? 여보? 말이 안 돼. 그럼 저 공기한 자태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어? 사람들이구만. 아유, 이래서 서민들은 참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야. 맞습니다. 아, 일단 바로 다음 장소로 가보시겠습니까? 아, 그럼 그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 최상의 놀이터 좀 뭐 잘 준비해놨는지 확인해봐야겠어. 좋습니다. 그럼 바로 놀이터로 보시겠습니다. 아, 리아야, 이번에는 네가 좋아하는 놀이터 준비했으니까 이따 가서 확인해봐. 아, 드디어 놀이터다. 그럼 그럼. 네가 마음에 안 들면은 이 집을 버려버리잖아. 어? 잘 준비해놨다고. 아, 좋아 좋아. 어, 이 집사. 어? 아니. 애들이 이제 중요시하게 하는 방이니까 잘 준비해놨겠지? 어? 아, 물론입니다.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최고급 선생님들이 이용해서 만든 최고급 놀이터를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겠습니까? 야, 리아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어, 놀이터 방이야. 어? 와, 신난다. 아, 정말 어, 신중하게 만든 어? 다 방이라고. 어? 아니, 어때 어때 어때? 어? 와, 정말 좋은 게임기야. 난 이 게임으로 정말 세상을 정복해 버릴 거야. 그럼 그럼 리아야, 마음에 들지 마음에 들지. 어? 야, 어? 리아가 좋아하는 모습이 아주 좋군. 아빠. 딸 왜 그래? 어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브랜드 게임기를 가져왔어? 나 샤넬 게임기 아니면 안 쓰는 거 몰라? 어? 미안하다. 아유, 미안해 미안해. 와, 피카츄 인형도 너무 이쁘다. 아, 그래 리아야, 내가 아빠가 이거 어? 저 얼마나 성실성있게 준비한 건데, 어? 멋있지 멋있지, 어? 인형들 말이야. 너무 귀여워, 인형들이. 아이, 그럼 내 취향. 가지고 놀아, 가지고 놀아, 어. 이 인형도 자세히 보니까 브랜드가 없잖아. 나 샤넬 인형 아니면 안 가지고 놀 줄 몰라. 아, 요래. 다시. 그랬구나. 어, 미안하다. 에이, 리아야, 괜찮아, 가자. 미끄럼틀이 있으니까 말이야. 미끄럼틀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아이, 그럼, 그럼. 미끄럼틀도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었네, 아빠? 어, 아이, 아이, 아이. 다시 사! 아유, 안 돼! 아, 내가 딸의 마음도 모르고 다이아몬드를 안 주려 했구나. 아유, 미안하다. 아유, 어쩔 수 없네. 아유, 일로 와봐. 에이, 리아야, 여기서 모래에서 놀았다. 모래에서 놀면 재밌을 거 아니야. 어, 그래. 모래에서 놀면 되지. 뭐. 모래다, 모래. 그래. 성 만들어야지. 성 만들어야지. 아이, 그럼. 딱 마음에 들 거야. 어. 아이, 재밌구나, 우리. 아빠. 내 피부가 얼마나 예민한데 그냥 이런 평범한 모래를 깔아줄 수가 있어? 그럼. 정말. 어? 난 진짜 아빠의 센스에 너무 실망을 했어. 이것도 저것도 브랜드가 하나도 없는 어디서 이런 짝퉁을 가져와서 넌 누굴 가지고 놀라고 지금 어? 이거 다시 만들어. 이 집사! 이 집사! 어? 있다고 할 거야? 어? 다 중국산 브랜드였잖아. 어? 우리 딸이 빚진 거 안 보여? 어떻게 풀 거야 이거? 어떻게 풀 거야? 어? 자네가 좀 죄송한데 죄송합니다. 프랑스산으로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나가 있어. 알겠습니다. 오늘 나쁘구만. 여보! 이래서 새 집에 온 보람이 없잖아, 이거. 어? 여보도 한마디 해. 장난감 방을 충축하죠. 어쩔 수 아유, 없어. 어쩔 수 없네. 더 늘려. 아유, 이 집사. 예. 이번에 우리 아들이 아쿠아리움이 그때 너무 보고 싶다고 집에다가 아쿠아리움 만들어 놓으려는데 만들어 놨겠지? 네, 물론 지금 만들곤 있긴 하지만 지금 아직 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70% 조정이 제작이 되어서 아직 생선이 아직 없습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저거 짓고 있는지 한번 봐야겠구만. 어, 근데 우리 리아 너 어딨지? 어? 뭐야? 어, 위에! 아니. 헬, 헬,
이 집사람 우리 아들이 아쿠아리움을 지우라는 거 자기가 물고기가 되고 싶다고 그랬던 거였어. 차례가 됐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게 좀 허전하긴 해. 뭐야? 응? 어? 아, 허전하실까봐 제가 그래서 일부러 좀 방금 해고됐던 강역 유씨 조련사를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그래. 당신 똥개. 아, 그래도 허전한 것보다 낫구만. 보기 좋아. 평생 그대 가도 이렇게. 아, 딴 데 가보자. 딴 데 가보자고. 똥개라. 똥 살려. 오, 이게 집사가 자랑하는 그곳인가? 어? 와, 완전 간지 폭풍. 와, 이거 완전. 리아야, 저기 저쪽 가서 놀아. 어? 와, 완전 간지 폭풍. 이게 바로 하늘 테라스라는 거군. 맞습니다. 이 집의 하이라이트인 하늘 테라스를 여기다 만들어놨습니다. 집사가 제일 신경 쓴 곳이라고 했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구만. 여보 마음에 들지? 어? 이 정도면 뭐 합격점. 오호호. 좋아 좋아. 리아야 여기서 뛰어내려도 안전한데 뛰어내려봐. 어? 아 진짜? 좋았어. 자, 아 근데 집사. 내가 비밀류로 준비하라던 거 그걸 다 준비했겠지? 응? 그거라면 미리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래. 그쪽으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원래 이동하자고. 가자. 됐습니다. 따라오시죠. 여보 빨리 와. 집사가 다 준비해놨대. 어? 여깁니다. 여깁니다. 자, 여기가 바로 주인님께서 택배를 주문하신 특별 비밀 금고를 여기다 설치해놨습니다. 그래. 항상 내 재산 때문에 불안했었는데. 여보, 이제 좀 안심할 수 있겠어. 어? 그래도 아직 좀 더 보수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애들아. 만약 엄마 아빠가 니네 곁에 떠나게 된다면 이 금고를 꼭 기억해놔. 알겠지? 알겠어. 안에 뭐가 있는 거지? 들어가 보면 알아. 어디들에게 언젠간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아빠가 미리 다 숨겨놓은 거야. 맛있는 거 아니야? 어? 잘 들어놔. 자, 이게 바로 엄마 아빠가 한 평생을 모은 전 재산이라는 거야. 어? 와, 진짜 많다. 언젠가 엄마 아빠가 니들 곁에 떠나면 이 방으로 와서 이 돈으로 다시 잉여맨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된다. 알겠지? 그래 집사, 내가 없더라도 애들을 잘 보살펴 주도록 해. 알겠어?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잉여맨 가문 평생 우린 부자로 살 거야. 내 이름은 진흙대. 잉여맨 기업의 부회장이지만 나에겐 그들에게 숨겨왔던 야망이 있지. 일생의 목표는 잉여맨 가문의 재산을 차지하는 것. 내가 기업의 부회장이니깐 잉여맨과 부인만 없다면 재산을 차지할 수 있지. 어차피 재산을 이어받을 건 겨우 7살, 9살 꼬마 아이들 뿐이니깐 말이야. 재산은 내 차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저들만 없으면 이제 잉여맨 가문은 없고 진흙대 가문만 있을 거야. 잉여맨, 넌 너무 거만해.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나를 무시해? 허허, 기다려라 잉여맨. 마치 왔구만. 그래, 부회장님 시키신 일 다 했습니다. 그래, 비행기에 폭탄은 제대로 붙여놨겠지? 네, 제가 확실히 비행기 화물칸에다가 폭탄을 실어놨습니다. 그래 믿는다고. 그런데 말이야, 너는 왜 나를 도와주는 거지? 저 녀석들은 굉장히 이상한 녀석들이에요. 분명 저 집에 있는 개는 똥개인데 말이죠. 자꾸 아니라고 우기잖아요. 쫄라요. 그렇구만. 그 충분히 이유가 될 수 있어. 아무튼 잘 해보자고. 네,